아씨 근데 그지 같은 거 걸리네. 파티가 나왔네 이런 젠장알. 바로 의심스러운 두 명 포착 아니구만. 뭐요? 여기 근데 사보 미션 아닌가? 뭐가요? 여기 이거? 여기 오른쪽에 이거? 대령님이요? 네. 그니까요. 의심. 의심 의심. 아주 의심. 의심 의심. 의심 의심. 님 사보 미션 아닌가 하고 의심 의심 하고 눈도 하면 눈도 여기 의심 대상 아니에요? 여기 그 그래프 맞추는 거잖아요. 아니 저는. 오케이 로리리는 올이네요. 뭐야 나한테만 폭탄 터지는 소리 들려. 잘해 역시 로리리 눈치가 빨라. 나한테만 들려나보네. 아까 게임 끝나기 전에는 났음 소리. 뭐야 뭐야 누가 죽은 거야? 연못샤워실에서 발견했어요. 이 둘 중에 누굴까? 내려오는 거 못 봤는데? 벤트 탄 거 도날드 덕이냐? 덕덕 무슨 덕이냐? 어 이거 아까 올라가는 사람 아니 덕덕님 덕덕님이 대놓고 내려오셨는데요? 거기서 들어갔다가 아니요 저 입구에서 절 보고 내려간 응? 거예요. 아 진짜요? 네 네 저랑 아까 저 베개 치고 있었어가지고 아까 이정이 대머리수인가? 같이 태어났거든요 위쪽에서. 근데 저 먼저 내려오고 그다음에 내려오셨나? 네, 저도 미션하고 같이 내려갔는데요. 아, 아까 그 총 쏘는 것 쪽에 네. 그 연못에서 내려오신 분 없어요? 거기 모이시기 전에 거기 많이 모이 계셨던데? 어, 중이병님 여기 바닥에 아 시체 신고 아 시체 신고했구나. 아 미안요. 궁기인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니 궁기 아니 궁기 아니. 어 그리고 얘기를 아니, 들었는데 아니, 그 시체 찾으면 불러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신고하시기 전에 아 오케이 네. 오케이 확인 오케이 저 일단 그 연못 샤워실에 들어가는데 덕덕님이 내려오셨고 이정님이 제일 위에서 시체 신고하고 계시는데 소별님이랑 저랑 같이 올라가면서 그러게. 단묘가 장인상 것 같죠 그죠? 일단 단묘 잡아야겠다. 근데 저는 입구에 정확히는 아 맞아 정확히는 덕덕님 내 밑에 있었어요. 그 모는 포화그란이 이상한데. 뭐 아니 포아그라님 저랑 같이 있었어 계속. 그러니까 둘이 오리 아니에요? 덕덕님 어떻게 정확히 있었냐면 그 밑에 베개 치는 미션 있거든요? 거기에서 살짝 보고 내려간 거예요. 연못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 아씨 이거 누가 의심스러워. 오리냐 범인이 연못 확인하려고 온 거 아닐까요? 아 그런가? 저요? 아니야 내려온 사람 못 봤어 제가 올라갈 때. 그러니까 벤트 탄 거 같아. 왜 갑자기 또 나를? 왜 나지? 아니 아니라고 아니라고 실수 쳐주는 거잖아. 아니 다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난 아닌데. 이거 금토끼도 잡아야 되고 저거 도날덕도 잡아야 되고 뭔데? 조용히 해. 뭔 소리 하는 거야? 조용히 하라고. 뭘 조용히 하라는 거 보안관이야? 수상쩍습니다요. 저 이거 미션하는 거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 저 죽으면 안 돼요. 저 죽으면 단묘. 왜요?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라. 안돼 나도 거기 해야 돼요. 어? 나이스 보라색 아이템 개꿀. 나도 지켜줬잖아요. 오케이 보라색 아이템 미쳤다. 되게 좋은 노래 나온다. 나 왜 아무것도 안 줘? 빠바밤 빠바밤 하면서 근데 누구 불러야 됨? 시체 보면 누구 부름? 저한가? 그 새로 오신 분. 아 오케이 확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니 도날드님 저 자꾸 따라오셔가지고 피하고 있었는데요. 도날드 덕이 오린 것 같지 그지? 말하는 거 보니까 파티는 웬만하면 안 거는 게 좋아. 어, 아니에요. 와, 썰까 말까 아, 고민했는데 썰었으면 바로 대통령 할 뻔했네. 봉탁님 거의 아니죠? 수상하다고요?
저 사람인데요. 말이 없지. 폭탄이 답시다. 거의, 거의 밖에 거의 없는 아니지. 세상인데. 거의 아니지. 일단 거의 아니지. 일단 다들 모여 계셔가지고 비둘기 있을 수도 있어서 종 한번 울렸습니다. 네. 일단 봉탁님이 사람이라고 막 그러시거든요. 이 게임은 거위가 주인공 아닙니까? 아니 갑자기 만나서 거위라고 거위냐고 뭐라고 그래서 저 지금 왈순이 안고 있거든요. 더 안 안으시라고 다는 것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정 죽이죠. 아까부터 설치는데. 아니야. 아 농담. 에이 농담. 미정님 도도새 도도새 아니야 도도새? 아 그럼 찌르든가. 어 진짜? 진짜 도도새인가? 아니에요. 나 진짜 재미없는 노잼 캐릭 걸렸어. 맨날 노잼 캐릭이래. 보세요. 그게 도도새 팔찌게 써는 걸로. 나 여러분의 나 여러분의 방구를 맞으시는 왜 도날드 덕이 자꾸 쉿 이러는 거 보면은. 흉내쟁이가 사실 저렇게 티내 그러니까 뭔가 티나게 저걸 하면은 그것도 이상하거든. 이건 띠? 내가 더러워서 죽었어요. 근데 진짜 안 죽었네. 어? 죽길 바라시는 건가? 동님 흉내쟁인가? 아닌가? 아씨 뭐지? 오, 무서워. 죽길 기다리고 계시는 건가? 성공인 건가요 진짜? 아닌데 벤트 탄 거 같은데 아까 죽인 건? 불 또 가져서 나. 보고 있다. 깔깔거리는 소리, 폭탄 소리. 아... 진짜 폭탄 노이로제 걸림. 진짜. 도망쳐. 비둘기 도망쳐. 아 이거 눌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아, 근데 이렇게 빨리 못해서 괜찮아. 맹댕이. 식당 왜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까, 맹댕이? 뭐지? 왜 말 안 하시지? 아니, 뭐 길이 뭐 있다? 흉내쟁인가 봐. 길이 뭐 있다 위네. 뭐 길이 있다고. 흉내 맞네. 루사마이가. 흉내쟁이 맞는 거 같아. 흉내쟁이 맞고 저하를 썰어야 돼, 저하. 왜 오른쪽 가다 따라와 왜 왜 오른쪽 가다 따라온다 게륵 팔콘 펀치 게륵 팔콘 펀치 어 게륵 팔콘 펀치 나 빼꼼하는 걸 봤다고 내려온 게 아니고요 빼꼼한 걸 이렇게 내려 아 이거 싸고 뭐야 영원한 유비님 죽었는데? 이거 도날드 덕이 엄청 아 루리리 여기 진짜. 엔진실이고요. 그 구간에 맹댕이님 계신데 왜 어디? 계시는 거죠 거기? 그래도 거기 어디라고? 엔진실. 아니요, 도도새는 아니. 송골매는 아니군요. 네, 저 중립도 아니야. 이도 아니고. 근데 이거 영원한 유빈님이 거기서 죽어 있었는데 거기 주변에 맹댕이님밖에 없었거든요. 어허. 아 근데 제가 올라왔을 때는 없었는데. 에이. 에이 아, 뭐야? 없었어. 에이 뭐야? 이거 저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 루리린님. 네? 어디 계셨어요? 저 여기가 어디지? 화물 막 쌓여 있는 곳 있잖아요. 화물. 거기 있었는데. 오른쪽 창고? 건전지 넣는 그 거기 말하는 거 그러면 이거 맹댕이님이 루리리님으로 변신한 다음에 그거 풀린 거를 토끼님이 보셨네 제가 CCTV로 루리님이 써는 거를 봤는데 루리님 위치가 아니니까 맹댕이님 밖에 없었어요 저 차 아닌데 맹댕이 지금 어딘데요? 이거 CCTV 위치 어디지? 에이 이 연속 도도새 먹어라! 아씨 그 CCTV도 생각해야 되네 미친 근데 도도새일 수도 있어가서 아 도도새 가능성이 그... 높은데? 아니요 네. 제가 CCTV 봤는데 루리님이 썬 거를 봤는데 근데 루리님이 어디서 썰었어요? 밖에 없다면서요 그쪽에 어디서 썰었는데요? CCTV에서 왼쪽 썰었다고요? 이 지금 이분 죽이신 그쪽이요 유빈 거기에 죽이는 건 못 본 거잖아요 아까 제가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맞은 사람 중 한 명이 루리님이기도 해요 들어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아니 풀리는 건 못 본 거 아니에요? 써는 건 봤어요, 루리님이. 일단 루리님 써는 걸 본 거예요, 저는. 의심 현장일 수도 있다. 뭐야? 어? 달렸어? 아, 맹댕이님이 달렸네. 아, 맹댕이. 또 도도센 아니겠지? 와, 나 진짜 또 도도센 줄 알고 식겁한다, 진짜. 뭐야? 하수구 미션 또 있네, 여기? 대체 하수구에 계란을 그러니까 하수구에 계란을 놔뒀어? 이래서 방출 정보가 없어야 돼. 그래야 오리가 할 만해. 이 게임이 뭐야? 점점 가면 갈수록 적에 유리하다니까? 거위가 되게 유리해. 이거 나 저기 CCTV실 좀 봐가지고 어디서 어디 피해야 되는지 좀 봐야겠다. 저... 나는 트레이서다. 부터러 오세요. CCTV 어? 확인. 이게 CCTV예요? 네, 이쪽에 CCTV. 네. 오리는 CCTV 못 봐? 따라다녀요, 덕덕님. 이런 빌어먹을. 무서운데 왜 따라다녀요? 안 빠져. 안 빠지는데? 난 왜 안 빠져? 내가? 제가 잘못 잡았... 킬 오케이, 내고서 변정식사하지. 팀장님 여기서 뭐하세요? 좀 불키로 가다가 님들 만나서 여기서 멈춘 건 거예요. 팀장님 의심스럽다는 제보 받았는데 썰어봐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하나 누가 의심했어? 누가 의심했어? 알려드릴 수 없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가 의심스러운 거야 도대체? 제가 의심했어요. 제가 누구야? 소결이가. 소결이가 의심했다고? 아까 전판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뭐야? 당신 뭐야? 아니, 신고하지 마. 장이다. 그래. 나 힘 있는 사람입니다. 왜이래? 여기 장애사 어? 정한님인가? 신고하지 마요! 어? 신고해! 아, 신고해! 했으면 모임 하나 더 쏠라 그랬는데 아, 시감이 말하세요, 안 하면 암살자에 암살자에 뭐예요? 아, 근데 용봉장님이 서신 거죠? 네, 이거 제가 썰었습니다. 네, 연봉탄이 써신 거 맞아요. 하티네. 아. 직업을 빨리 말해줘요, 직업을. 아, 잘 써신 거 같은데? 도도세요. 거 봐. 아, 도도세. 아, 날 왜 의심해? 잘 썰었네. 근데 그럼 연봉탄이 지금 뭐지? 중예병님이 죽을 수도 있어, 지금 이제. 해지 거요. 근데 지금 이미 장의사랑 이런 거 드러나가지고 이제 말하지 마. 조심해야 돼. 이제 누군가의 직업을 티내지 맙시다. 혹시라도 가게 된다면 즐거웠다. 고맙다 소결이. 고맙다. 정말 감사하다. 도도새였구나. 방금 관역에 손대 썼죠. 어디에 손댔다고요? 아니. 이러다 나 죽겠다. 관역이요? 아니야. 저 우리 아니에요 진짜로. 전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으니까 까불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직업 뭐예요? 도도새처럼 목 돌아가는 수가 뭐예요? 있어요. 봉탁님 뭐예요? 왜 금토끼 킬직이에요? 아니요. 킬요? 그럼 물어보는 그럼 뭔데요? 거예요. 뭔지. 그럼 뭔데? 봉탁님 먼저. 금토끼 저 죽으면 영봉탁님. 저가 누구야? 저가 누군데? 아주 비둘기승을 줘라 그냥 비둘기승을. 그러니까 비둘기승을 줘라 그냥 비둘기승을 검사해봐. 검사! 아이고 용봉탕님 살았다 용봉탕님 뭔 소리 하는거야 대놓고 서러운데 용봉탕님 왜 죽였어요? 아니 바보야 내가 대놓고 썰고 검사하라 그랬잖아. 아니 그걸 왜 나 검사하고 소리 질렀잖아. 검사해야 되는데 아니 왜 신고 바로 하실 때 그래 옆에 바로 아니, 있는데 이건 게르기 이상하지 오히려 죽여요. 아니 대놓고 여기 장의사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난 역할 다 했어. 게르님이 역할 다 했으니까 죽일 거면 죽여. 근데 금토끼 검사 안 하고 바로 누른 거 이상하고요. 난 검사하라고 소리 질렀는데 키 내놓고 아니, 대놓고. 저는 장의사 그거를 그 전에 이렇게 모여서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저는 같이 없었는데. 근데 저 달려면 달아. 근데 저는 일단 둘 잡았으니까 역할 다 함. 근데 누구 달아야 돼요? 인프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도도새도 없거든요. 생각은 그러면 게르기 도도새 넣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역할 다 했으니까 달려면 다시고 그리고 게릉님이 장인사 있는데 신고했다라는 사실 알아두시고요. 아니 근데 지금 게릉님 파티인데 너무 그런데 보는 데서 썰을 그 게릉님 지금 뭐예요? 안 달리면 저 캐거 캐나다요? 네 캐나다요. 네. 그러면 살려야 하나? 다른 캐거 없어요? 용탕님 말고 만난 사람 누구 있어요? 저희 용봉탕 우리 그냥 다 같이 있었잖아 거기. 있어가지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면서 금토끼를 그냥 금토끼가 나 자꾸 의심하는 것 같길래 그냥 썰은 거임. 어쨌든 전 뭐 둘 잡고 갑니다. 아 이거 조사를 해봤어야 됐는데. 그러니까 내가 심지어 알면 안 될 거 검사하고 소리 질렀단 말이죠. 너무 조사하는 쪽으로 하지 마요. 왜요? 너무 왜요? 많이... 왜요? 왜요? 아니 장의사 목숨 그렇죠? 보고 거 나온 거예요 처음에. 어허? 맞다. 뭐야? 어? 어 감옥 갔다. 이거 감옥 있는 뭐야? 맵이구나. 감옥 갔네. 감옥이 있구나. 자 이제 캐거까지 알았습니다. 뭐? 자 가가메오입니다. 가가멜입니다 좀. 캐거도 의심스럽지. 그 다음에 장의사 하지마요도 의심스럽지. 본인이 굴을 팠어. 굴을 파. 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 여기 실패 쓰는 거 가지고 진짜 길 몰라. 저 길 치워가지고 현실 세계에서도 현생에서도 길. 이번에는 이 벤트 안에는 누가 숨어 있나? 이 벤트 안에는 어떤 기계공이 숨어 있냐 이 말이다. 없나요? 아무도 없네. 불 켜질라나? 아 근데 사보를 나밖에 안 하냐. 아 나 미치겠네. 불 꺼지고 나서 가까이 오면 썬다고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떨었다고 하신 분. 그래서 조사는 했거든요? 뭐야 어디서 킬라 이거? 네. 이거 아 어디냐면요 여기 보안실이고요. 보안실 위쪽인데 루리리가 죽었네. 방어는 쓴다고 하셨는데 루리리님 스파이예요. 어? 와 잘 잡았다. 아, 응? 아, 와 제대로 찍었네. 누군지 모르겠다. 어? 그럼 우리 한 명 간 거네. 같아요. 뭐지? 지금 그럼 칼색이 있는 누가, 거네요. 누가 쓰신 거 쓰신 거예요? 아 그거는 우리 조용히 합시다. 누가 썰었는지는 일단 말 안 할.. 아 근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다. 보안이 근데 뭐 총만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조심. 알고 있는 게 있어서 식당에서 잠깐 되면 안 돼요? 말하지 않는 거 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아, 식당이요? 아 네. 이거 스파이가 갔네. 어려운데 너무 많이 살았는데. 근데 왜냐면 말을 안 하는 게 말을 안 해야 말을 안 해야 돼. 왜냐면 말을 안 해야 스파이 보안관이 서로 밝혀지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거가 있어서. 아 이거 뭐지? 약간 망한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하님이 살아있어가지고 답이 없어. 공탁님 네. 왜요? 저 아까 군기 당했거든요? 이거 군기도 있어? 네. 처음에 변장 죽었다고 쳤죠? 변장 죽었다고 가정하에 오케이. 변장 죽고 스파이 있다고? 죽었죠? 그 군기 하나 남았어요. 오케이 어 아니죠 파티였나? 어? 네? 아니야 파티가 네? 있었지. 파티죠 그러면. 아, 그러면은 변장이 아니었고 사람 많은데 말고 사람 많은데 말고 우리 와요. 근데 파티가 그 이후에 안 걸리는 거 보면 파티는 갔나 보네 그러면. 그러면 왜 와요? 저 지금 엄청 대화를 많아요, 좀 엄청 해야 많아. 되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나 지금 좀 이상한 게 있거든. 나 좀 혼란스럽거든요? 아까 CCTV로 봤다는 건 뭐야 그러면? 아 루리님이 썬 게 맞네. 그럼 루리리가 썬 게 맞는 게 되는 거네. 어. 오케이 오케이. 다 알고 싶은 얘기 있는데. 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아, 내가 봐줄게요. 뭐, 지금 우리 한 명밖에 없다는 거잖아. 알고 싶은 얘기가 가정을. 있어서. 얘기하셈. 하셈. 이제 미정님 가세요. 나 영봉생. 네. 아니 한 명 있어야 돼. 이 뭐 그런 거예요? 깐부예요? 깐부. 아니 봐주는 거예요. 한 명이 없으면 죽어버리잖아.
아까 나 죽. 근데 만약에 담면님이 죽거나 내가 죽으면 바로 드러나는 거지 그냥. 그래 지금 CCTV도 보고 있거든요. 오케이. 딱 가시라고요. 아 CD 보면 아니, 불 들어오는 거야? 왜? 보고 있으면? 네 CD는 빨간 불 들어와요. 아 그냥 얘기할게요. 내가 루리님 죽였어요. 어, 근데 잘 죽였네. 장의사라며요. 아니 장의사 저하님이야. 아 장의사 아. 아니 내가 막 가까이 오면 죽인다고 연타하고 있었는데 썰리셨는데. 근데 어쨌든 스파이 밝혀졌으니까 저하님이 네, 초본데 그거를. 네 뭔가 푸아그라님이 이상한 같다고 뭐라 말을 하시던. 이상 뭘 봐요? 모르겠어요. 뭐 칼지 어쩌고 저쩌고 하시던데 저하님이랑. 오케이 오케이. 푸아그라 의심 그럼 의심 1스택. 이정님은 뭐예요? 조류 관찰자예요. 여기에서 방구 개발. 아 그거 없는데. 그렇게 끼면 안 보. 벽에서 껴 벽. 뭐예요? 빨간 하트. 오. 오. 오 독심술사. 독심술사. 독심술사제. 안 보여. 잠깐만 이거 저 아직 빨간 시간 지났는데 이거 비둘기 이슈 있는 거 아니겠지? 없을 것 같은데요. 밑에. 어. 나 아. 위로 가. 오케이 오케이 보고 있어 보고 있어 단면님 보고 있음. 여기 좀 흩어지자. 보고 있어 보고 있어 우리 셋이야 여기 우리 셋밖에 없어. 뭐야 함교도 있네? 뭐야? 아니 이거 비둘기 너무 무서운데? 나 우리 중에 없는 건 확실하니까. 오케이. 그럼 아까 그 보라님은 왜 가만히 있던 거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뭐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아 내가 끌게요 왠지. 금토끼님은 아, 됐다. 뭐였지? 하셨구나. 맞습니다. 됐다. 아 그걸 조사했어야 죽을... 됐는데 그 신고를 버려가지고. 아 잠깐만 제가 말할 게 있어요. 뭔데요? 네. 아까 푸아가라님하고 저 조한님 대화한 거 들었는데 칼질이 세 명이라고 하던데요? 어. 그 푸아가라님이 누가 또 칼질이란 걸 들었네. 그러니까 뭐 팔콘이 지금 갑서 페이크 치고 있나 보네. 자기가 들은 탁상 얘기합시다. 칼질이 세 명이라고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이 오. 그러면 잠깐만. 담면님은 더 이상 안 되는 걸로? 응, 안 돼요. 오케이. 그러면 푸아그라님 아니야? 푸아그라님이 들은 사람인 거 아니야? 네, 푸아그라님이 들었어요. 그러면 아까 감옥에 갇히신 분은 뭐지? 푸아그라거나 푸아그라가 뭐야, 들은 사람이거나. 저 무빙 비둘기 아니야 저거? 담면님, 저 할 말 있어요. 잠깐 따라오세요. 이거 조사해. 푸아그라님이야. 조사해봐. 저기 불러와. 저와. 이거 단묘가 작용단이고 신고하지 마. 내가 부를게. 내가 부를게. 단묘가 작용단이고 내가 보안관이야. 제가 여기 있을게요. 그러니까 푸아그라가 저거인 거지. 송골매인 거지. 송골매. 아니 저한테 저예요. 그러니까 저하님. 아 저하님. 어? 난 다 했다. 장의사까지 전해줬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서 이겨라. 난 모르겠다 이제. 봉탁님 신고하십시오. 봉탁님이 암살 그거네. 올이네. 보잉 왜 그렇게 된 거죠 갑자기? 봉상님이 썰었어. 갑자기... 봉상님이 저한님도 썰었고 저한님도 썰어버렸어. 네네. 네.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 같아. 자기가 이제 죽일 수 있는 거 없다면서 하셨는데 갑자기 두 명 썬 거 보면 저한님을 썰었어요? 네 저한이 썰었어 봉상님. 님들 이만을 믿어요? 썬 거 아니에요? 네 믿어요. 왜냐... 네, 바로 앞에 그렇죠. 동상님밖에 없었어. 여러분, 동상님 말은 믿을 수가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제가 흉내쟁이거든요. 저를 믿고 아... 아니 될 것 같은데, 제 흉내쟁이에요, 제가. 아 근데 봉탁님이 쓰셨는 거, 봉탁님인데 그 색깔은 미정의 색깔이었는데. 어? 아니 근데 미정님은 단면님을 인증하셨어요. 단면님은 믿을 수 있을 거야. 색깔을 인증하셨어요. 색깔이 갈색이었어. 끌고 간 사람이 색깔이 갈색이었어. 그리고 이거 옹호해 주면 덕덕님도 달립니다. 맞아요. 흉내쟁이라서 저는 죽은 사람 같긴 한데. 잘 알아요. 어차피 흉내쟁이라서 이미 밝힌 마당에 저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 흉내쟁이 담면님. 왜요? 누구지? 이거 아니면은 끝까지 잘 믿으십시오. 아시겠죠? 님 뭐라고 했는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이게 담면님 담면님은 그냥 저 믿고 가세요. 저 이미 찍었는데요. 아 그러니까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어차피 믿어요. 전 어차피 할 역할 다 했음. 아 근데 미정 굉장히 캐리했다는 거 말아주세요. 갑니다. 아 근데 미정님은 직업을 인증했는데. 나 인증했어요? 그러니까, 나이스.
아 시원하다 아주 나이스, 그냥 나이스. 이 정도 썰었으면은 뭐 시원하지 정성이 썰리는 거야 아니 딱 의심했 아니 덕덕님이랑 같이 모여서 도날드덕님이랑 덕덕님이랑 또 어떤 분이랑 같이 모여서 아 연인이네 수상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아 이런 마구잡이 살인에 연인이 안 걸려들었네 아니 봉타운이 이상하다고 몇 명한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같이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니 덕덕님이 도망가면서 왜 봉타운님을 감싸시지? 도망가면서 팔콘이다 하면서 도망가는데 아 근데 루리리님 아 자경단한테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갑자기 설계를 해 칼지캐리로 한번 어떻게 하나 했는데 근데 너무 많이 살았다 이거 아 저 아저씨가 킬을 안 해요. 이게 그 진행도가 좀 느렸어요. 약간. 아저씨 유용 분들 중에서 미션 안 하신 분 계신가요? 전 했어요. 아 이거 덕덕님이 미션 안 하셨어요. 저는 비둘기라. 아 뭐야? 상상 없습니다. 포항그라님 비둘기였어요? 네. 아 또 한 번 더 우겼어. 아 잘 우겼네. 잘 우겼네. 근데 저한님이 검사 아니 검사하게 냅둘 걸 이런 젠장. 뭐해? 뭐해? 뭐하는 거? 아 검사하게 냅둘 걸 뭐한 거야? 아 검사했으면은 비둘기 나오면서 야 진짜 잘 쏘셨네 캐리하셨네 이랬는데 계릉님? 계릉님 계릉 이거 침묵 걸린 거 같으니까 내가 말할게 이거 계릉님이 본 거 같거든요? 그 투표 때 금토끼가 보안관이었구나 이 사람 맞으면 이 사람이 킬지기로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아 이 사람 킬지기구나 라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바로 그냥 친 거야 거 같거든요? 선제인데? 그리고 야, 기다려봐요 진짜 기분 좋게도 계릉이 신고를 해줬어 놀래가지고 야, 기다려 투표하지 마 알았죠? 아 이거 비둘기까지 냅뒀어야 되는 건데 비둘기 냅뒀으면은 뭐지? 어 비둘기네요 이러면서 어? 용봉타님 진짜 보안관이네요? 이거 나왔는데 아, 안 죽였으면 투표하지 마요 그럼 그냥 끝나는 거는 그리고 연인 타, 뭐 연인 뭐가지 그냥 딱 날리면 그냥 터지는 거 뭐야 도날드님 뭐예요? 도날드님이 투표했나요? 이거 푸아가라님 비둘기 비둘기나 대머리에요 도날드덕 답시죠 아 끝났네 아 갑자기 나는 왜 계릉님이 신고한 거에서 진짜 대박이었네 그죠? 아깝네 아 저런 게 어딨어 저 사기지 와 똑똑해 아니 아, 저거는 천재야 천재 천재 와, 이길 수 있었는데 이거 똑똑해 와. 아 이거 저한님이 푸아그라님 검사하게 냅뒀어야 되는데 아씨 아! 왜냐면 이게 내가 지금 저거 사보하느라 여기 사람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었대 그럼 밖에서 네, 봤다는 얘기인데 너무 많이 쏘셨어요 내 죽음이 합되지 않았구만 아니 그럼 토끼님 뭐였어요? 그... 보안관이요 아... 내가 푸아그라님 아봉시켜놨는데 왜 썰었어요 아... 아니 근데 진짜 그 뭐지? 너무 어려워요 푸아그라님 이거... 뭐였어요? 예. 푸아그라님이 봉상님 수상하다고 같이 얘기하고 갔는데 그러니까 푸아그라님 비둘기였어 그래서 내가 차라리 저하님이 아. 검사하게 내비뒀으면은 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보안관이구나 아, 아 여기 끝났구나 아니, 그게, 아니 근데 제가 봤는데도 제가 아까 이전판에 너무 갈등질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근데 그게 아, 더 재밌는 거예요 갈등질 흔들어야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어 이래야 재밌어요 루리리님 의심해가지고 근데 방금처럼 미정님처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혹시 걱정마요 걱정마세요 덕분에 저의 성린을 가져왔잖아요. 만약에 근데 내가 혹시... 했던 게 그 내가 물어본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잖아요. 반대. 그런데 네, 저희 맵 한번 바꾸는 거 어떨까요? 맞다는 보장 없었어. 오케이. 이 맵 너무 어려워요. 아, 맵은 다음 방송에서 아, 바꾸도록 전제야, 하겠습니다. 전제. 갈게요, 여러분. 네. 오늘은 빨리 갑니다. 네. 아, 가신다고요? 네. 아,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아 재밌었다 오늘 아 마지막에 너무 재밌었다 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쾌감 느낀다 쾌감이 느껴진다 와 뭐 그냥 다 목 날리는 거야 팍! 팍! 근데 진짜 중립을 너무 잘 썰어갖고 솔직히 소결이님을 딱 썰었을 때 그 생각하고 있었어 머리 계속 굴리고 있었어 아 이게 만약에 거위로 나오면 내가 무슨 뭐라고 둘러대야 될까 아 그래서 자경단밖에 없다 그래 자경단으로 가자 전 이제 힘이 없어요 시전하라 그랬는데 웬걸 도도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니 옳았구나 아니 이런 그래가지고
그 옆에 이제 금토끼가 갑자기 사람이 많은데 금토끼가 나보고 어? 뭐냐는 거야. 거기 감이 딱 왔지. 아, 맛킬직이구나. 맛킬직이라서 지금 나한테 작용단인지 떠보려고 물어보는구나. 이놈 살려두면 후한이 두렵다. 바로 그냥 또 사람 보이는데 대가지 빡 쳤는데. 그래서 이거 죽으면 난 뭐라 그러지? 두 번째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 보안관까지 데리고 갔으면 인생 썩 좋은 인생이었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웬걸 개릉님 옆에서 신고를 눌러주네 개꿀. 그래가지고 오? 그 다음에 갑자기 이렇게 우리 넷이 모여가지고 막 어? 그 미정이랑 단면님이랑 서서 막 직업 공유하면서 그 이제 서로 확실가 확실가 뜬 거지. 난 파티인데 하고 아 됐다 믿음이 신뢰가 구축되었다 딱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갑자기 어디서 얘기가 들려오는 거야. 어 푸아그라님이 근데 킬직이 셋이래요. 그럼 내가 몰고 갔지. 푸아그라님이 킬직이구만. 세 번째 킬직이니까 송골매구만. 푸아그라 오자마자 누구랑 작당 모의 하려고 그러길래 그냥 모가지 딱 돌리고 장의사를 부르더라고. 아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없겠구나. 장의사까지 데려가야 내 할 일을 다 하는 것이다. 장의사 모가지 그냥 돌리고 도망갔지. 웬걸. 근데 푸아그라가 비둘기였네. 검사하게 내버려 뒀어야 되는 것인디요. 검사하게 그냥 내비 뒀어야 되는 건데 검사하게 내버려 두고 가만히 그냥 서가지고 거봐 비둘기 내가 잡아냈다고 내가 중립이랑 이런 거냐 보안관 타율 9할인 거 못 봤냐고 하면은 그냥 끝났는데 연인 뭐가지 따면 끝나는 거였는데 아 이거를 아 너무 아깝네 아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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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재밌었다 와 마지막에 진짜 오리로 진짜 재밌었다 굿이었다 여러분들 진짜 잘 풀렸죠 이렇게 잘 풀리기 쉽지 않았는데 유튜브에 올려야지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은 조금 일찍 가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그 미세먼지 계속 안 좋아 그 초미세먼지 안 좋으니까 웬만하면 창문 열지 마시고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려동물 있으신 분들 산책 나가실 때 조심하시고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시고요 주말 잘 보내세요. 전 다음 방송 공지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고마워요.